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끈질긴 집중력을 발휘해내면서 2대1로 귀중한 승리를 얻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골을 장렬시키면서 팀 승리를 그야말로 캐리를 해냈는데, BBC,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등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득점과 활약에 대해 당연히 엄청난 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에버튼 FC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상대하게 되는 에버튼 FC는 올 시즌 8승 2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16위 자리에 위치한 하위권 팀으로서 승점 10점이 삭감되어서 16위 자리에 위치해 있을 뿐, 원래대로라면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을 팀이었고,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토트넘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하스퍼는 에버튼을 상대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 수차례 위기에 빠졌고, 전체적인 슈팅 숫자, 유 슈팅 숫자 면에서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펼쳤지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간신히 2대1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골로 말 그대로 팀 승리를 견인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18분 픽포드 골키퍼가 막아낸 브래넌 존슨 선수의 슈팅을 다이렉트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득점을 터뜨렸는데, 이번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 대한 골 기대값은 무려 0.12, 즉 12%의 확률을 뚫고 득점에 성공했던 정말 대단한 결정력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득점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11호 골이자 오늘 경기 결승골로 기록이 된 중요한 득점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경기 내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낸 것은 아니긴 했지만, 공격수로서 팀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골을 터뜨렸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충분히 호평을 남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3호국이 공식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로도 선정이 되었는데, 그 외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 하나같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득점 장면에 대해 스퍼스는 브래넌 존슨에게 짧은 코너킥을 해줬고 그의 슈팅은 조던 픽포드에게 막혔다. 하지만 에버튼 골키퍼가 리바운드를 위해 안간힘을 쓰다 손흥민의 강력한 슈팅의 정확성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그의 시즌 11번째 골이다. 지난 시즌 통틀어 손흥민이 달성했던 골보다 더 많은 골이다. 토트넘이 잘 잡았다. 조던 픽포드의 리액션 세이브 후 손흥민에게 볼이 튀어나왔다. 픽포드는 모든 것을 잘 해냈지만 그것은 손흥민에게는 워낙 간단한 마무리였다. 그것은 스퍼스의 정말 잘 만들어진 세트피스였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러너를 찾았고, 리바운드가 손흥민에게 떨어지면서 운이 좋았지만 볼이 거기로 향하기를 원하는 선수가 있었다면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는 골키퍼의 실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볼을 네트에 넣을 방법을 찾았다. 에버튼은 기회를 얻었지만 스퍼스는 그들의 기회에 대해 결정적이었다. 오늘 에버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넣은 두 골은 에버튼을 상대로 100골을 넣은 것이었다. 에버튼은 토트넘이 다른 어떤 상대 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이다 라면서 BBC 해설위원들이 손흥민 선수가 터뜨린 득점의 정확성에 대해 칭찬의 말을 남겼고, 손흥민 선수의 침착성이 에버튼의 픽포드 골키퍼를 무너뜨렸다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통통 튀는 슛으로 시즌 11번째 프리미어리그 골을 넣었고, 감사할 만큼 열심히 뛰어줬다. 늦게 브래넌 존슨에게 패스할 큰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노력은 무산되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에 평점 7점의 평가를 남겼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기밀한 컨트롤로 볼을 운반했다. 그가 득점하여 2대0을 만들었을 때 스퍼스는 궁극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스퍼스 웹에서는 소니가 2대0을 만드는 중요한 순간에 골을 터뜨렸다. 오늘 경기는 그의 전형적인 유형의 게임은 아니었지만 등을 지고 플레이하며 9번 선수로서 다른 선수들을 게임에 끌어들이는 그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라면서 역시 평점 7점에 뛰어난 평가를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36경기에서 넣었던 10번의 득점을 이번 시즌에는 단 18경기만에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이 손흥민 선수가 만 30세가 되면서 맞물린 부진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끝났다는 그런 평가들까지 나왔었는데, 이어진 시즌에서 정말 보란듯이 부활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공격수로 다시 재부상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비록 손흥민 선수는 1월 아시안컵에 참가해 토트넘에서 한동안 빠져야만 하지만,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브라이튼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시켰으면 좋겠고,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많은 득점을 터뜨리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